한 명 본 것 같은데? 아니가 근데 그러냐? 석진이 형. 목사님 할 기회가 있거든. 석진이 형. 저요? 어떻게 안 가면 초자지 않냐? 나는 그거 못 가지. 어? 석상이 형. 형 가야지. 응. 가야지. 문을 잡아 가야지. 일어나, 일어나. 저거 가야지. 너무 끌까? 어, 네, 형님. 아, 가야지. 갈 거야. 나 지금. 근데 오래 걸릴 일이 없는데? 삼이 형? 어, 그래? 야, 이거 월미약부터 형, 잠깐만요. 주둥이 좀 넣을까요? 그럼요. 형, 월미약 이거 두 개 먹어. 월미약? 어. 그냥 먹으면 돼. 이거 씹어 먹는 거야. 맛있어. 그래? 응. 몇 시인데, 이거? 4시 넘었지. 어르신? 뭐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없는데, 이렇게. 어, 기다려. 갈 거야. 석삼, 석삼, 석삼! 아까 좀 나가요. 씨. 있어봐, 선물로고 말라야지. 왜 안 가는 거야? 5시 13분인데. 삼이 형, 삼이 형! 영감님! 야, 저 갔다 올게. 네, 잘 오세요. 새벽 5시인데 갔다 올게. 아, 형, 빨리 오세요, 형. 잠깐만, 잠깐만. 쟤 좀 미안하게 좀 해. 아, 야, 새벽 5시인데 간다. 예, 형. 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 형, 지금 형 때문에 지금 좋은 아침. 아, 죄송합니다. 지금 몇 시예요, 지금?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아니, 그리고 알람을 맞춰놓고 나서 왜 시체처럼 다시 자는 거예요? 와, 알람을 내가 끄고 또 잤어. 아니. 내가 왜냐면 5시에 맞춰놓은 게 4시 55분에 맞췄거든. 그래, 내가 4시 5분에, 55분에 했는데 형이랑 똑같이 울리더라고. 어. 와, 내가 5분만 더 자자 이렇게 된 거지. 문어 잡는 거 아니야. 그럼 문어 잡는 투어 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외국 나가서 새벽에 이렇게 낚시 가는 거 있거든. 패키지야. 아, 그럼 형.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형 경험이라니까. 50불 줘야 돼. 100불 줘야 돼. 아, 그렇지. 그럼 이게 최소 100불은 줘야지 뭐라도. 근데 둘이 이렇게 단둘이 투어 하잖아? 그렇지. 250불 줘야 돼. 가만 8명, 10명 이렇게 할. 그렇지. 그럼, 쟤네들 바보들이야. 형, 그렇게 생각하려고. 또 배 타잖아. 우리 형 봐봐, 형. 보여줘봐. 아, 여명 아니야, 여명. 야, 진짜 기가 막히다, 저거, 진짜. 근데 그거 기대된다. 약간 그 선장님. 그래, 선장님. 무조건 해준다니까. 야, 그거 먹어야지. 아, 여기 아니면 못 먹어. 못 먹어, 못 먹어요. 문어회. 바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잡아가지고. 야, 문어회를. 아, 잡아야지. 문어 딱 잡아서 아, 라면 줄게, 형. 라면 아, 이게 생각만 해도 그냥. 문어가 나 IQ가 너무 굉장히 좋더라고, 지금. 내가 얘기해보니까 10이더라고. 거의 10이야. 어. 동물 중에 10이야. 아, 잘 안 잡힐 것 같은데. 근데 우리한테 잡힐라면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똑똑한 애들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 모실 선장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있습니다. 예. 아유, 그때 선임하셔야 되고. 원래 이 시간에 나가요. 아, 이 시간에 나가죠. 이제 일출 보면서 이제 저희는 작업을 하러 나가죠. 네네네. 사장님, 얼마 몇 시간 예상하시나요? 잡는 시간. 잡는 게. 잡는 거야 뭐 운이니까요. 뭐 금방 잡죠 뭐. 아, 그래요? 아, 운이에요? 아, 그럼요. 통발의 낚시예요? 저희는 낚시입니다. 낚시죠. 네, 오늘 낚시를 해가지고. 저희도 네.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패키지에 저. 네. 그니까. 배에서 뭐 좀 먹는 것도 좀 있나요? 어, 사실? 그럼요. 아, 아 있어요. 비밀리에. 잡으면 또. 아, 그럼요. 아, 가야죠. 야, 무조건 가야죠. 그거 먹어왔어요. 아, 그럼요. 그거 먹으려고 타는 거죠, 뭐. 잡아야지, 잡아야지. 잡아야지, 잡아야지. 우리 한 5마리 잡으면 되지. 아, 아박이 있는 거 보니까. 5마리 잡으면 되잖아. 우리? 대박이야? 아, 대박이죠. 5개 잡아. 자, 첫 번째 이 정도로 약 10분 정도 써야 됩니다. 오케이, 렛츠고! 아, 몇 분이요? 10분? 얼마나 가요? 아, 얘기 좀 10분? 좀 그래, 10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잘 못 들었어. 형이 잘 안 듣더라고, 사람 말을. 안 들어, 안 들어. 그래서 내가 많이 혼나. 집에서도 와이프한테. 오빠, 안 들려? 아니, 집중하느라 못 들었지. 그래서 아, 그래서 형이 혼이 나는구나. 아, 혼나, 혼나. 저 일출, 저런 일출 보기 참 쉽지 않은데. 와, 일출 멋있네. 어? 야, 성능 좋다, 배. 어우. 아, 이 정도 배면 진짜 멀미 절대 안 하는 배야. 내가 해군 출신이잖아. 아, 형, 알겠는데. 야, 내가 해군 출신이야. 아니, 알지. 난 네가 알지. 아침에 멀미약 줘서 그냥 미안해서 먹었지. 아, 그랬어? 난 멀미를 안 해. 아, 진짜로. 주지 말걸. 주지 말아야겠다. 아, 좋네.
옛날 생각난다, 군 생활할 때. 그래요? 여기서 딱 뭐 김용만 이런 애들이랑 같이 다녔거든. 군대 동기야. 그럼. 그럼 다 그 동기들도 전부 저 멀미 안 했겠네. 아, 멀미 안 하지. 아. 멀미 안 해. 야, 이렇게 뭐 잡지도 않고. 딱 이러고 있잖아. 형 진짜 늠름해 보여요. 아, 멀미 안 해. 멀미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해. 야. 거의 이 정도면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이 정도면 바람이 하나도 안 부는 공터에 서 있는 느낌. 아. 예, 그런 느낌. 아, 강해 보인다. 이 바다에서 되게 강해 보이네요. 해군 출신이라니까. 심할 때는 파도가 쳐서 파도가 쳐서 이게 여길 쏟지. 덮쳐? 덮치지. 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잡아요? 그때는? 그때 잡아요? 그때는? 그때 잡아요? 그때 잡아? 그때 잡아. 아, 그때 잡아. 그때 잡지. 아, 그때 막 이렇게. 왜냐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막 흔들면 막 이렇게. 그럼 팍. 남자네. 아, 남자지. 아, 역시. 그러니까 발을 바꿀 때도 뭐 이렇게 바꾸지 않아. 어떻게 바꿔요, 그러면? 발을 바꿀 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예전 힘들면 이렇게 막고. 다르네. 그럼. 뭐 달라. 그럼 다르지. 중심 이렇게. 다르네. 이렇게 막고. 아, 형, 오우, 자세가 좀 다르네요. 그치. 자세가 달라. 야, 움직임이 없어. 야, 움직임이 없어. 얘 딱 이렇게 막. 야, 이쪽 볼 때. 딱 그러네. 체중만 옮기는 거야. 자연스럽게 타야 돼, 너울을. 아, 너울을. 아, 형, 저 뭐, 잡은 거예요? 아, 이거 잡을 수 있지, 해군도. 아유, 아유, 잡을 수 있어, 약간. 해군 주신이 거 왜 잡아요? 잡을 수 있어. 형, 너무 편하다면서요. 그렇죠, 이렇게 편하게. 그럼, 약간. 이렇게. 아, 형. 아, 왜? 아, 왜 잡아요? 아, 그냥 멋이야. 아니, 아, 멋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멋있어요, 지금. 야, 살짝 올 뻔했다 나 지금 약간 방향을 내가 핑 살짝 형. 왜 이렇게 가면 가는 데 흔들려야 되거든. 아, 근데 포인트에 들어왔고요. 와, 네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문어 우리도 어떻게 할지 알려줘야 되는데. 네. 자, 이제 지금 저희 포인트가 네. 왔고요. 예. 문어 같은 경우는 물고기처 와서 무는 게 아니라 그렇지. 바닥에 기어다니는 애들 우리는 끈져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아~ 이게 다 네. 전기로 작동이 되는 거죠. 좋은 거죠. 네. 쌈바를 누르시면 네. 이제 바닥까지 털을 내려가네요. 네. 바닥 찍을 때까지 수심이 체크되고요. 예. 현재 수심이 60m고 약간 오차 범위는 있을 수 있어요. 아, 예. 네. 됐다 이제. 네, 한참 아니네. 더는 네. 보통 몇 미터? 네. 아까 60이라고 얘기했어. 몇 미터가? 60m. 아, 형 좀 말을 좀 들어요. 아니, 지금 현재 60m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오차가 있더라도 네네네네. 60이라고 얘기하셨어. 60 정도. 아, 네. 아, 이게 지금 보시면 완전히 네. 바닥을 찍은 상태고요. 네, 그래서 한 바퀴에 가면 락이 걸려요. 오케이. 그래서 텐션을 유지하면서 바닥을 이렇게 끄시면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뭐 잘하시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실제인 약간... 것처럼 우리가 액팅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액팅 있어야 돼. 어허. 약간 움직임 줘야 되죠? 그렇죠. 약간 얘를 이제. 아, 그 얘기를 내가 지금. 그러니까 액팅이란 이게... 말 그 얘기지? 아니, 제가 혹시 못 알아듣으신 분 있잖아. 아니, 움직임이란 말 먼저 했고. 아, 그래. 그 다음에 액팅을 얘기해. 그러니까 이건 다르지. 야, 살짝 움직임을 줘야 되죠. 이게. 아, 자, 잠깐만. 네.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딱 들었을 때 느낌이 무게감이 살짝 느껴지거든요. 예. 네. 예, 네, 그냥 넣으시면 돼요? 네네. 넣으면 되나요? 먼저 넣고, 네. 예, 요거 쌈바 풀고. 풀고. 아, 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딱 수평을 딱 유지하시고, 예, 네. 준비하시면 네. 돼요. 문어가 굉장히 영리하기 때문에 네. 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 얘를 이제 꼬셔야죠. 아, 아 빨리 와라. 이렇게, 이렇게 살짝 흔들면서.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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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땅을 퉁퉁 치네. 네. 참, 나 무거우신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이 정도. 이게 빈, 빈 게 이 정도 무게가 되나? 계속 읽어주시면 돼요. 무게감이 있는데 걸린 건가? 아니 아니야, 문어다. 물어요? 사실 손으로 몇 번 가볼까? 아니 아니야, 문어다. 물어요? 사실 손으로 몇 번 가볼까? 손으로 몇 번 가볼까? 5번. 잡았나 본데? 돌인 거야, 잡은 거야? 잠깐만요. 돌인가? 한 마리야 잡자, 와. 이게 뭐예요? 말미잘 된다, 말미잘. 아, 이게? 네. 이게 뭐예요? 말미잘 된다, 말미잘. 아, 이게? 뭐야? 말미잘이요. 말미잘 잘 안았었어요? 네, 아니요. 여기 얘가 이제 먹은 거예요, 얘기를. 아, 이거를. 진짜? 네. 얘는 야. 빠지지 않아요. 애기 하나 더 껴드릴게요. 예. 문어가 먹은 거예요? 아니, 아니요. 말미잘이요. 말미잘이. 아, 말미잘이. 말미잘이 이걸 먹었다고? 야, 희한하다. 이거 봐, 딱 주둥이 물었잖아요. 야, 말미잘을 낚았네.
그래도 말미잘을 낚았네. 그래도 말미잘을 낚긴 낚았네. 매끼니를 이렇게 해먹어야 됩니까? 갑자기 피곤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매끼니를 해먹어야 되는가 뭐. 휴게소 올라가다가 아이고. 아휴. 그리고 너 자꾸 왜 움직여? 왜 자꾸 움직여? 아 새벽에도 계속 움직이더라. 아 진짜 와 너무 움직여. 계속 움직이냐고. 너 계속 움직이냐고 계속 움직였잖아 나 잤는데 언제 대주 두꺼운 것 좀 달라고 했는데 새벽에는 조용히 하고 자야 될 거 아니야 아침에만 움직이고 왜 새벽까지 계속 움직이는 거야 놀린다고? 알아들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네? 마이크는 없을 텐데 어떻게 알아듣지? 마이크 있어 어디야? 네 여기 다 심어놨잖아 어디? 이게 어디에? 이게 오빠도 바보 아니에요 아휴 형 어. 그리고 버너에다가 이거 아니 아직 문어가 안, 문어가 안 잡혔대 아이고 진짜? 석진이... 이게 문어가 이게 나도 잡았는데 이게 끝에가 살짝 아주 살짝 올려야 돼 못 잡아 손끝이 엄청 선수들만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너나 나랑 가 그러니까 그래서 파랑 다듬고 있을까? 그럴까? 그러면 물을 끓여놓자 생수로 오케이 네. 몇 개 해야 될까? 이거 하나당 하나예요 그만 다섯 개 끓여서 먹어 이 정도면 돼요 오빠? 너무 많지 않아? 너 많아? 야, 너 근데 지호야, 너는 손이 크다. 어? 그게 뭐예요, 누나? 파기름. 쪽파로 파기름을 낸다고? 근데 파가 이거밖에 없나 봐. 아, 대파가 없대, 대파. 아, 그럼 최대한 기름 뽑아봐야지. 그래, 해. 이거 원래, 이 정도? 해. 청양고추 이 정도? 에? 죽어, 누나. 청양고추 이 정도? 에? 죽어, 누나. 입 얼얼해서 대화 못해요. 야, 누나, 두 개에서 세 개, 두 개 반. 세 개. 그래. 야, 누나가 손이 크구나. 지호가 손이 커. 진짜. 응. 불 켰어? 네, 켰어, 형님. 소민아, 팀보. 아, 그러면은? 다 너무 밖에서 뚝딱뚝딱해서 나왔어. 다 못했어, 오셨네. 내가 얘기했지? 소민이는 세 사람 이상 모여서 뭐 하고 있으면 글로 온다. 야, 그러면 저기 라면을 까놓자. 오케이.
오빠 근데 지금 해였고. 지금 눅눅해질 것 같아요 까면. 어? 눅눅해질 것 같아. 습기 많아서. 아니 괜찮아. 면이. 아니야 튀겨서 상관없어. 그래도. 아 근데 소민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음식 만드는 거 하면서 진짜 많이 알게 됐어. 네. 소민이에 대해서 아는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소민이는 대답하고 자기 뜻대로 해요. 네 오빠. 소민아, 소민아 그거 그만하고 이거 좀 해줘. 네 오빠 이거 조금만 하고요. 아니 소민아 이게 지금 바쁘니까. 네 오빠 이거 다 했어요. 고집 쩔어. 그랬더니 소민이한테 이렇게 밤에 그 얘기했더니 오빠 우리 아빠가 그래요. 나도 몰랐던 사실이었어. 내가 아빠랑 똑같더라고. 우리 아빠가 그래요. 됐어? 네. 고추 괜찮아요? 어 좋아요. 파 좀 더 할까? 아니야. 형 근데 문어가 오면 문어 통으로 넣을 거예요? 아 이제 불을 피워야겠다. 일단 불 해요? 어 불을. 그리고 문어 너무 오래 살면 찔겨져서 아, 맞아. 맞아. 살짝만 데쳐야 돼. 부드럽게 하려면 살짝 데쳐야 돼. 문어를 살짝 데쳐야 돼. 벌써 붙었어. 이게 마른 장작이라 금방 붙는다. 형 불 끝났어요. 자 이제 우린 다 했다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형 지금 저희 오일 스탠바이예요. 할 게 없어. 아유 그늘에 쌓여있다. 나도 잡혔는 줄 알았어 솔직히. 그치? 어. 아, 나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동이에요? 무조건 잡는 그림 하나 뽑아야 되는데 그지? 아씨. 엄청 빨아도 좀 빨아야 된다고 해보자. 네. 형, 아 야, 형. 스쿼트야? 스쿼트야? 아 스쿼트 형. 스쿼트. 아난또 아, 몰랐구나. 난 앉으려 그러는 줄 알았지. 아니야. 아 해군이 앉으려 그러는 줄 알았지. 아니지? 그럼. 해군인데. 아 왔다. 어? 야 이게.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 네. 하시면 돼요. 네. 제발 나와라. 시작이다 시작이야. 기약 없는 끝나야 가는데 기다림을 낳는 거야. 뒤로 가네 자꾸. 바닥을 안 치고 계속 하염없이 가는 건 뭐야? 어 계속 가. 나도. 그치? 이제 이 포인트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동이에요?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사가야 되겠네. 아 진짜 안 오네. 야 그냥 못 잡아가면 안 되는데 이거. 이걸로 문어 물회랑 숙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야, 아, 좋은 시간 드시니까. 내가 명품 동해 피문어입니다. 드셔 입으면 될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그래. 아 그럼요. 아, 예. 문어다 형. 와 문어네. 잡아야 되는데. 아. 와 그걸로 와우. 그 낚시를 잡으신 거예요? 그렇죠 낚시 잡죠. 아 저런 거 잡아야 되는데. 그래 이거 그래, 자연산이래 다 작살 나네. 어 전복이랑 소라 아. 문어 전복 소라. 야 이거 와 중국에서 엄청 좋아하는 거지 이거. 나 기가 막혀요. 나. 아니 그리고 물회집 너무 맛있는 데 있을 것 같은데. 그래 한번 가자 물회. 우리도 밖에서 좀 먹자. 밖에서 먹자. 물회 먹고 싶어 하자. 물회. 나도 그게 얘기했었어. 물회 쫙 사서 그지. 좋은 오빠 물회 진짜 먹고 싶은 거. 어. 이게 물회 한번 먹고 싶으니까. 아 야. 아. 이 멍게야, 멍게랑 문어. 야, 대박이다. 야, 형. 진짜 맛있다, 문어. 진짜 맛있게. 그래. 진짜 빨리 붙었네. 쑥쑥 들어가. 여기다가 딱 한 마리 잡아가면 그냥 끝인데. 어? 한참 걸릴 것 같아, 문어 오는 거. 모닝커피 드실 분 있어요? 저요. 아, 저요. 진하게 먹을 사람도 진하게 먹고. 맛있다. 이 커피 이렇게 맛있었나, 원래? 아, 커피 먹으니까 또 막 올라오네, 기분이. 카페인이 막 올라와요, 오빠. 커피 마시니까. 아, 좋다, 역시. 오, 나 카페인 진짜 잘 받아. 진짜. 나 바로 그냥. 아, 좋다, 좋다. 오, 아, 진짜. 소민아, 너 어저께 그 아, 오디션 한 거 오늘 드디어 보면 되겠다. 아, 오늘 해야겠다. 너 준비해. 땅디기 디기 디기 땅디기 방방 디기 디기 땅디기 땅디기 방. 땅디기 디기 디기 땅디기 방방 디기 디기 땅디기 땅디기 방. 시작하기 전에 제 시그니처 사운드 하고 하겠습니다. 야만 야만 이렇게.
당 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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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디기 방. 네 개는 네 개는 진지한 소리 나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준비되셨으면은 첫 번째 참가자 먼저 모셔볼게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시그니처 사운드로 시작하겠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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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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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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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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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단하시네. 전수미 씨는 당장 무대를 떠나도 좋습니다. 무대를 떠나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포구 다음 참가자 한번 들어볼까요? 시그니처 사운드부터 좀 시작해주세요. 팔의 핏줄? 와, 와, 뭐야? 벌써 들어가요? 여! 뭐야, 뭐야? 뭐야? 아, 별 닉네임은? 뭐야, 뭐야, 뭐야? 발의 핏줄! 발의 핏줄! 발의 핏줄! 발의 핏줄! 여기 좋네, 여기 내가 좋아. 좋아하는 음이야. 발의 핏줄! 아, 좋아, 좋아, 좋아. 뭐야 야 이거 한번 갈 것 같은데? 나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농민에 난 네. 비주얼이 너무 좋아요. 이 농민에 난 비주얼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았어. 예. 제가 잔머리가 많아서. 예. 회장님 어떻습니까? 열정 너무 강하고 예. 저희가 딱 원하던. 송규 씨는 합격입니다. 와! 합격입니다. 와! 바람의 비주얼! 바로 빗줄! 대박이다. 진짜 어느 느낌이에요? 아, 딱 진짜 이거예요. 딱이에요. 아, 선생님! 저는 한 4번 도전했는데 4번 도전했는데 왜 탈락이에요? 저기요. 이미 탈락자는 빠지세요. 왜 탈락입니까? 4번 도전했는데. 르르르르사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전소민 씨는 저희와 함께 무대를 할 수 없습니다. 당장 떠납니다. 아, 저 죄송해요. 아, 너무 꼬장을 불려서 당장 이 무대를 떠나셔도 좋습니다. 아, 나도 마음 안 좋아. 쟤 그리고 진짜 슬퍼해. 지효 봐라, 지효 딱 자기 거 만들잖아. 너는 우리랑 슈퍼위크가 아쉽게도 슈퍼위크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무대를 떠나도 좋습니다. 아, 지가 힙합을 알아? 아, 저 인터뷰 안 해요. 아, 인터뷰 안 해요. 카메라 치워요. 인터뷰 안 할까요? 아, 진짜. 씨. 아, 내 랩은 진짜 완벽했어요. 아, 솔직히 제 랩은 완벽했어요. 아,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방송 내보내지 마세요. 아, 진짜 안 돼. 진짜. 와우! 줄 줄 모르네. 문어 보고 싶어요.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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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아 대단하다. 아 너무 좋다. 근데 문어가 왜 안 와? 야 문어 스탠바이 어떻게 된 거야? 문어 스탠바이 오늘은 어? 아직 안 되면 또 아예 안 되지. 안 잡히면